10월 21일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치매 극복의 날입니다. 영주문화예술회관에서는 치매 극복의 날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치매 쉼터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도 함께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을 셀카 인터뷰가 찾아갔습니다. 우리 마을 예쁜 치매 쉼터 작품 전시회가 네네. 어떤 것인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아, 원래 두 번째로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라는 예쁜 치매 쉼터 작품전은 치매 경북에 있는 치매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과 진행 지원을 막기 위해서 경상북도에서 39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가까운 어떤 경로당이나 주민센터에다가 쉼터를 지정하고 우리 보건소나 보건진소 또 그리고 보건진료소의 담당자들이 나가셔서 뭐 운동이며 음악 아니면 미술 감각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의 뇌를 깨워서 치매를 예방하는 학교입니다. 오늘 이 작품은 어르신들이 직접 손으로 만들고 아니면 또 여럿이 모여서 함께 하는 합동화들을 이렇게 전시하였습니다. 네, 어르신 오늘 여기 참여하신 소감하고 평소에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참여해 보시면 어떻다 하는 느낌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나이가 많더라도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프로그램을 참석해서 배우기도 하고 기분도 좋고 항상 기분 좋게 보건소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더 많이 이 프로그램을 앞으로 더 진행도 많이 있었으면 더욱 더 좋겠습니다. 포항 씨가 특별하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치매 쉼터를 6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특별히 치매 쉼터 또한 다른 시군보다 많이 운영하고 있어서 이런 상을 받게 된 것 같고요.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치매 인구 또한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상황에 맞게 더욱더 치매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즐겁게 배운 거에 여러분들께 보이고 싶어서 매일매일 해관에서 모여서 운동을 하고 즐겁게 혈압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치매에도 너무너무 좋고 이런 프로그램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고 행복하게 즐겁게 놀고를 자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전일동 해관 화이팅! 네.